주신 말씀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공과 실패를 동전의 양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는 것이죠. 또한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었죠. 엄청난 승리, 말도 안 되는 승리. 그냥 성을 돌기만 하고 소리 질렀는데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 이 엄청난 승리가 있었지만 오늘 초반부에도 나오지만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성의 실패가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공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삼는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우쭐대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부분적인 실패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성의 패배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 가지고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제목을 지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에 반대로 행하면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하고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범하지 않은 대로 반대로 행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반대로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뭐 투자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반대로 산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반대로 살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왜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쉬운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를 이긴 이유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내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켰기 때문이다. 쉽게 이길 것 같은 아이성이 실패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 나와의 한 약속을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실패와 성공의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장의 아이성의 실패의 요인들의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승리를 하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그들 안에 불순종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개념보다 순종했냐 안 했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할 수 있죠. 여리고성에선 취하지 말라. 근데 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이성에는 취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몰라요. 하나님의 뜻하신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만 그 뜻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 관역에 맞춘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주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벗어나는 죄는 뭐라고요?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의 이름은
골치 아픈, 괴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장 7절에는 이 이름을 아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갈이가 아니라 아갈이에요. 정확히 들었어요. 반, 예.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 점 하나 찍어서 아간을 아갈이라 부를 정도로 그 이름이 뭐다 괴롭히고 골치 아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한 글자입니다. 죄요, 죄. 아간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 죄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뛰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승리의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발목 잡힌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절대 순종에 있습니다. 그 절대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마 아간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생각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미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 진리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의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 준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제약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네. 10절부터네요. 네. 네, 11절부터 죄송합니다. 1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의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모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13절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나름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싸우지 않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죄 뭐 어쩔 수 없이 이미 여러분 안에 용납되어진 허물어진 담이 있는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방법 뭐예요? 첩자가 가가지고요, 새벽에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성이 무너지는 거.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생각으로 뭐하고 있다? 예, 진이 있는 거예요. 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이 사단이 심어놓은 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때때마다 우리가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게 뭐예요? 한 글자예요. 힌트 드렸는데 죄죠, 죄. 세상에서 가장 센 것은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세겠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우리가 뿌리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이 죄를 해결하셨는가?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기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맞아요. 죄가 셉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당연히 세지만 그 센 죄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가 출애굽시키고 죄의 노예에 있었잖아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왜 약속의 땅을 두 번 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하셨는가? 너희들 나 믿으면 이 죄가 치열한 우상 숭배가 치열한 이 땅에 영혼들을 이 땅의 나라의 문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승리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 대장이 여호수아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와 정확한 이름이죠. 여호수아, 예수와. 우리 지저스라고 예수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예수와라는. 그래서 요즘 여러 곳에서 예수라는 찬양보다 예수아라는 영어권 안에서도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메시아닉 주 찬양 안에도 예수아라는 찬양. 왜? 예수아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저스라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우리말로 예수라 부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더 근거해서 그 당시 이름 히브리 민족에서 불려진 예수아를 부를 때 구원, 이 승리가 임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니까 그런 막 믿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죄는 참소를 받고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정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이 죄와의 법과의 전쟁이 일어납니까? 법이 생기면 그 전에 있던 법을 눌러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원래 지금 이 헌법 안에서 생명을 존중한 평등, 자유적인, 민주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예, 뭐라고 할 수 있죠?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원리처럼 원래 가졌던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기 위한 성령님에 의한 법칙이 생겼다, 원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으면 예수,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이 막 일어나면 육체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욕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그전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정죄받지 않도록 딱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이런 것들을 주셔서 진정한 절대 순종으로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죠. 8장에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뭐예요? 죄를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복음적이어야 되는가? 예배 안에 십자가가 왜 분명히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최소한 안식일 일주일에 한번 진하게 대면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가? 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대면하면 회개가 터지거든요. 우리 죄가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 그분을 그냥 가끔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려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풀어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간 같은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의 영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죄예요, 죄. 여러분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어요. 딱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간을 죽이고 나서 죄를 없앤 이후에 다시 시작한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비록 잘못된 과거는 있지만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다시 너 죄 안 짓기 원하는 마음 알았어. 도와줄게. 더 말씀 더 붙들어봐. 더 임재 아래서 살아봐.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 안에 시키나 영광을 경험해봐. 하나님 존재 자체를 경험해봐.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나서 죄를 멀리할 거야. 죄가 막 미워져. 그렇게 사랑했던 죄가 막 미워지고 멀리하고 싶어. 더러운 것을 막 피하고 싶은 욕구가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욕구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거야. 오늘 그 일들이 7장, 8장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간을 어떻게 죽이는가? 쉬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제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대답해 주세요. 필요 없어요. 제가 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못으로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여러분을 손과 발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그러져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다고요? 이 은혜의 못을 막 빼. 어벤져스도 아니고 막 팍팍팍 나가고 다시 또 죄를 향해 달려. 지금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넘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 은혜 못 주셔서 또 박으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요인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랑 아이성을 점령할 때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 면밀하게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여리고성의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아이성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이 7장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지시를 받아서 따라가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라는 말은 폐허, 무더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 땅을 폐허로 이스라엘 통해서 폐허로의 그 시체들이 무더기가 막 쌓여지는 그런 곳으로 예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나중에 이제 8장에서 다시 회개하고 승리로 나아갈 때 그 땅의 시체가 몇 개라는 줄 아세요? 12,000개. 12,000개의 시체가 쌓였대요, 그 당시. 원래 그런 아이성이었죠.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음 공격 목표가 아이성으로 정한 이유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공략하기 위한 좋은 교두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교통의 요충지였다면 이 아이성은 좀 고지대요. 그래서 이 고지를 점령하면 특히 남부와 북부의 이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고요. 이 전쟁에 굉장한 유리한 땅이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그래서 두 번째로 점령하려던 땅이 아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다, 여기가 중요하다,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지시한 명령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모르게 작전을 펼쳤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죠. 분명히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으로 칼을 뽑고 들어선 여호와의 사자, 누구의 학자들은 예,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앞서서 지금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데 그분의 명령이 아니고서 이름이 비슷한 여호수아가 지금 가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정탐을 하게 되고 결국 패배하게 되는, 그래서 몇 명이 또 36명이 나오죠.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탐이 아니라 정담입니다. 정담. 정겨운 담소. 정담을 검색해 보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이야기라고 나와요. 진실한 나눔. 정, 한 글자지만요, 여러분. 한 글자를 딱 빼야 돼요. 탐이 아니라 담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예배, 전쟁에 필요하죠.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할 만하니까 나름 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어떤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가 내리기 전에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혀있고 메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그냥 우리 그 종 중에 내 아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손을 펼치. 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최선인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왜 담소를 못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정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정탐을 하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생각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한다? 또 헤매고 또 막히고 이런 고난의 여정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담 안에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순복하고 교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먼저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 피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적에 효과가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진짜 주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정탐하려 할 때 하나님과 이 교제, 정담의 이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정탐 또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이 믿음이 분명하여서 마귀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거룩한 청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2차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제 승리가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싸워도 돼. 야, 내가 이제 손을 너희들한테 붙였어. 다 이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놨어. 이제 싸워도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현장 가운데 누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시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 이 소통과 관계,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거. 선교 시즌에 요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열방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요. 또 그 뜻과 다르게 다른 길 가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기 때문에 때때마다 요나의 말씀을 나누고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 뜻을 받아내지 못하는 선지자와 이 갈등. 그래도 은혜는 무엇이에요? 그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오늘 얘기했던 이 정답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갈 수 있도록 몰아가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국 승리한다고 할 때 이 요나의 사장의 모습, 하나님이 끝까지 이해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내, 그 분노를 참으시는, 기다려 주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을 승리자로 주 안에서 높이고 성공하는 자로 주님은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원래 열심히 있으니 그러시겠지 뭐. 그냥 나는 내 살던 대로 살 거야. 예. 뭐,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좀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 더 해드리면 어떨까? 이게 효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음이 동해서 빨리 순종하고 빨리 굴복하고 빨리 복종하고 순복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천에서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정탐꾼의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정탐을 자리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비록 현실적으로 장대한 땅이 장대한 민족이고 무너뜨릴 것 같지 않았기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얘기.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무조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이곳까지 몰아왔다까지 막 이런 불평이 원망 믿음 없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의 정탐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8장 25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 성에서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12,000명이에요. 그러면 뭐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뭐 5,000명에서 뭐 최소 한 3,4,000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고지되기 때문에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세 배 많은 인원이 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천명만 올라가면 되겠다. 교만한 거예요. 정확한 판단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데이터만 정확했어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그들이 뭔가 쉬운 것처럼 다 잘 될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으라. 너희는 성 뒤에 가서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 마라. 너희 모두는 출동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한 모든 군대는 성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전처럼 저들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나와 성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끌고 나와야 한다. 그러면 저들이 이전처럼 도망친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치고 빠지고 점령하는 이 전술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이성을 손에 붙여준다고 했죠. 그쵸?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그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되죠.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공부하고 이것저것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분명히 주시려고 할 때 이것을 해낼 만한 능력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여호수아의 전술로 나타났다. 이 전술을 또 그들이 실천함으로 인해서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했더니 진짜 이기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전략이 그 전쟁 가운데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건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군수물자를 대는 사람을 세운다고 할 때 분명히 그 전술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때는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방법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중요하고 그 뜻하신 바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어느 책을 읽었는데 유영만 교수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단어의 그 유희 그래서 순종은 지금 불순종은 금지 막 이러면서 단어 거꾸로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지식으로 지시하지 말고 지혜로 지휘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데이터 지식으로 지시했더니 예 죽어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백성을 손에 붙여주게 지혜를 주셨더니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휘했더니 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요. 이미 결혼한 지체도 있지만 자녀를 키운다 할 때 제가 어저께 이거 가지고 패밀리 워십 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냥 지식으로 막 지시해. 너 하지 마!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 이 아이를 그 악기를 잘 살려주는 것처럼 그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주시. 정교하게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 얻는지. 그렇다고 당신이 할게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관계 안에서 때론 격려와 때론 분명히 이야기할 이런 지혜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더였어요? 어떤 부서를 이끌고 계세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여러분 밑에 누군가 있으세요? 아니면 동역자가 있으세요? 제가 회계 많이 해서 저 지시 많이 해가지고 인도한 전사한테 지시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냥 지시 많이 편하게 지시할 수 있으니까 회계가 되더라고요. 아, 지혜로 지휘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살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겸손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때로는 지휘하세요. 지시하고 너 해 안 하면 혼나 막 협박할 수 있는데 요나서 보면요 정말 지휘하시는 것처럼 이 요나라는 악기가 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박국은 어떤가요? 하박국서에 봐도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막 이렇게 요리하듯이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나중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지 막 엄청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서 지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이토록 은혜로 만드셨구나.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 전략들이 이 전술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를 포개어 나와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위에 살리라. 우리 십자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죽이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여전히 못 박혀있지 않기에 이리저리 죄를 향해 달려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봤지만 계속되는 실패감에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이대로 살자 나름의 포기하며 그렇게 죄에 눌려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너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이대로 살지 않고 승리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내가 부활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금 새 마음을 갖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며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부터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부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저주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치며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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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주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책감에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십자가의 능력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겠지만 내 자체가 주인이기에 나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면 십자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또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알려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알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이성의 패배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손에 이 죄를 붙이신 줄 믿습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못으로 나를 십자가 우리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자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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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여호와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며,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며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실패할 것이고, 또 좌절할 것이고, 그렇게 넘어지자면 동굴에 거하고 하나님 닿을 수 없는 터널에 갇히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히듯이 우리가 주 앞에 꼬꾸라지는, 하나님 사단 앞에 꼬꾸라지는, 사단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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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 질문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응답, 해라, 하지 마라, 기다려라, 다른 것을 해라, 네 가지잖아요, 그렇죠? Yes, No, Change, Wait. 이 네 가지로 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 실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계속 그렇게 실패해서 못하게 만드는 이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 완전 다운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외롭고 두렵고 우울증 걸리고 강박 생기고, 아, 이렇게 사는 죽자, 이러고 생명을 끊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알면서도 당합니다. 왜? 그 자리로 나아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질문, 주님 이게 맞습니까? 맞다면 컨펌해 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범블비 하나님, 범블비. 여러분 아시죠? 라디오, 말을 못하는 로봇이잖아요. 그 라디오 나온 노래 토막토막 잘라서 막 소통해요. 와, 하나님이 가요를 통해서도, 그 한마디 광고판을 통해서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 지나가는 생각 하나인데 그걸로도 역사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분명한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못 받아내서 그래요. 너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 오른쪽으로 나아갔는데 옆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정표 못 보고 계속 지나가다가 고속도로니까 때로는 30분, 길게는 1시간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뺑뺑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대가 지불하세요. 담당하세요.
다만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비게이션 그 잘 보면 돼요. 잘 들으면 돼요. 내가 잘 찾아갈 것 같으니까 검색하러 가다가 막 길 막혀가지고 한 시간 더 걸리고. 성령님 음성 듣고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나를 더 믿는 건 내 경험, 이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나, 그런 나를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오로지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함도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 성령님께 음성을 듣는 곧 훈련 받아서 정확하게 이 전술을 풀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까지 받아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기다림이, 이 조급함이 우리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 그냥 막연하게 살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한 발을 내딛고 주님이 가라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점수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은 집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자고했던 마음, 오만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과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청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조급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과의 정담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대화가, 진정한 마음의 교통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함께 듣고 또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고개어 나 주 함께 죽고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어 나 주 함께 죽고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고개어 나 주 함께 죽고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하나님,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왕이 되어서 마음이 느슨해져서 전쟁터 있지 않고 성을 거닐다가 음란에 빠졌고 살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영적인 깨어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하나님을 향한 영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 그 마음부터 이미 죄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셉은 그 환난 가운데도 그 충만함을 잃지 않고 늘 깨어있어서 옷을 벗어 던지며 달려오는 여인네를 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래서 생겨났고, 복수하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이미 그 마음이 다 해결되고 풀어져서 치유되어져서 용서하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먼저 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실한 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일주일의 삶 또한 그런 충만함으로 절대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원리 평생 적용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믿음 위에도 주님 축복을 더하셔서 드려진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아예성의 실패가 아닌 그 실패를 디딛고 다시금 놀라운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렇게 계속 약속의 땅을 그 축복을 쟁취하며 승리하여 그 땅을 취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고개 숙이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이지 공동체 위해 오늘의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꿈과 비전과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